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V입니다. 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태국 현지의 유명 영자 언론 방콕포스트에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C19 사태로 말미암은 경제 위기에서 전 세계의 정부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위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거대한 재정 지출, 대출금의 유예 기간 확대, 중소기업 대출 및 제로에 가까운 금리 등의 조치 등을 들수 있는데요. 2020년 5월 현재 G20에 가입된 국가들은 약 10.6%인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에 약 9조 달러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제 EU가 7,500억 유로, 미국이 1조 달러에 달하는 추가 C19 구호 재정 예산을 시행하기 위해 이 수치에 1조 9천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재정 지출은 유일한 해답이 아닐 수 있다는 방콕포스트의 논평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G20개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수치는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분기에 GDP 성장률은 유로존에서 마이너스 12.1%, 미국에서는 34.3%,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27.2%로 예상됩니다. 태국도 G20 국가들에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4월에는 GDP의 11.2%에 달하는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정부에서 내놓았습니다. 이 재정 부양책에 따르면 1,150만 명의 채무자가 총 부채 3조 8천억 바트에 참여하는 소규모 개인 채무자의 6개월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해당 재정 부양책은 태국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다음 주에 발표될 2분기 GDP 수치가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미 태국은행은 2분기 수치가 마이너스 12.5%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방콕포스트의 논평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적인 GDP 성장률로 또 다른 경제 활성화 패키지 정책이 4분기에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언론 매체에서는 현재 태국 경제에 처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피력합니다. C19에 대해 서로 다른 경제 체제가 각기 다른 방식의 처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점은 중요한 것임을 전제하였는데요. 방콕포스트의 분석에 따르면 면역력이 강한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낮고 1인당 소득이 높으며 소득 분포가 양호한 경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GDP의 18.4%를 차지하지만 태국의 수출은 GDP의 59.5%에 달합니다. 태국 경제는 중국보다 외부의 수요에 3배 이상 더 의존도가 높습니다. C19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주로 인프라 투자의 가속화를 통해 국내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방콕포스트지는 분석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GDP의 3%만을 예산으로 책정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기에도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주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어느 정도의 국내 수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그렇게 할수 없었고, 역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태국은 외부 수요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 면역력이 매우 낮다고 분석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득만으로는 2019년 1조 9천억 바트에 머물렀으며, 이는 GDP의 11.3%입니다. 태국 관광청에서는 2021년의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기까지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이 수치는 2019년 수준의 20%에 그치게 할 것입니다. 외부 수요의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GDP의 2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 활성화 패키지가 필요합니다만, 나라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막대한 재정 지출을 장려합니다. 방콕포스트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기 전에 일본의 수출, 1인당 소득 및 소득 분배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 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경제는 감염병 사태 기간 동안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C19 사태의 발생은 국내 수요와 외부 수요 모두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정부는 국내 수요는 진작시킬 수 있지만
외부 수요에 대해서는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하는 방식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외부 수요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포스트 C19 기간은 태국의 고통스러운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감염병 기간 이후에는 세계의 저축이 주로 정부 차입과 발병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없는 소비자에 의해 소진될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여행이나 자동차와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태국의 수출과 수입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태국 경제는 외부 수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포스트 C19 시대에 큰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며 해당 부문에서 영구적으로 해고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고 끝을 맺습니다. 해당 칼럼은 지금 태국이 처한 C19로 인한 경제 파탄의 후폭풍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재정 지출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본 사설의 내용과 같이 태국은 관광산업과 농수산품 또는 자연자원 제품에 대한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해외발 관광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사태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경제구조가 개선되어야 하며 내수시장이 강력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에도 여러 경제학자들로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대대적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의 유명 영자 언론에서 지적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한계, 그리고 태국이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태국을 여행하면서 촬영했던 생생한 여행 영상과 감미로운 음악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힐링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